뽀얀 빛깔이 아름다운 막걸리. 좋은 막걸리는 어떤 술인가요? 자연이 모든 환경이 만들어주는 술인 것 같아요. 깨끗한 물, 바닷가의 해풍, 거기에 어우러져서 제이술의 어떤 깊은 맛이 나고 있죠. 전통을 지키며 막걸리를 빚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땅끝마을 해남은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이 자라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술맛을 좌우하는 거는 좋은 쌀이죠. 해남의 해풍을 맞고 미네랄이 풍부한 이 간척시 쌀이 술을 담가보면 아주 술맛이 좋아요. 정말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해남이. 거기서 이제 지하수 150m에서 나오는 그 좋은 물과 최고의 쌀과 물이 만났으니 좋은 막걸리가 만들어지겠죠. 백세한다고 하죠. 계속 물을 이렇게 흘려가면서 100번을 씻는다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쌀에 있는 불순물이나 지방질이 빠져서 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고 맛있는 막걸리가 되죠. 술맛을 좌우하는 고두밥은 막걸리를 빚는 중요한 과정. 잘 쪄졌어요. 아주. 자연이 만드는 막걸리가 최고의 막걸리라 믿는 오병인 박리아 부부. 가장 공을 들이는 작업이 있다는데요. 쌀에 묻어있는 지방질을 씻음으로써 막걸리가 청아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발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밀누룩.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엔진이 필요하듯 막걸리에서는 누룩 알갱이가 알코올 발효의 주원료가 됩니다. 한해 생명체니까 미생물도 즐겁게 고두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술맛이 좀 더 향기가 나고 깊이가 있죠.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술 사케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해방 후 막걸리 주조장으로 변모했고 부부는 10년 전 이곳을 인수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막걸리를 저희 부부는 좋아했어요. 해창 막걸리 운영하시는 분의 자제분들이 이걸 이어서 할 사람이 없다고 저희한테 권유를 해서 그래 이렇게 한번 또 좋은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귀촌을 해서 이렇게 막걸리를 만들게 됐죠. 부부의 사랑을 먹고 막걸리가 익어갑니다. 48시간은 영상 25도에서 30도 사이에 발효를 하고 그런 좋은 숙성이라고 해서 영상 17도에서 15일간 추가 발효를 합니다. 좋은 막걸리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하죠. 잘 발효가 되나? 건강한 느낌이 나오죠. 이걸 제가 아침 저녁 듣는 게 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막걸리를 발효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번씩 술이 잘 섞이도록 위아래로 저어주는 겁니다. 한번 걸러볼까요? 아, 그러자고요. 예. 냄새 좋네. 막걸리 맛은 매일 조금씩 다른데요. 마치 돌을 닦듯이 정성껏 막걸리를 빚어야 합니다. 술을 걸릴 때는 마음이 좀 설레요. 과연 오늘은 어떤 술이 나올까? 아, 기대돼요. 마음가짐도 좋은 술맛에 일조합니다. 항상 좋은 술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항상 술을 만들 때는 겸손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재료에 시간과 정성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막걸리는 이곳에선 어떤 요리랑 함께 먹을까요? 제철 음식이 잘 어울리는데 요즘 계절적으로 또 피곰하게 나올 때니까 짭조름해서 막걸리 맛이 있으면 좋죠. 한국인의 막걸리는 마음의 고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깝게 느끼고 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